좀 조잡하죠? 예, 조잡합니다. 예,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결혼했을 같이 이제 막 결혼해서 두근두근거리고 눈만 마주치면 야스오와 말파이트 조합처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디테일링 하면서 리뷰할 차량은 현대 팔리세이드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리뷰와 결이 다른 리뷰, 밑돌쇠 자동차 리뷰입니다. 다른 신차 리뷰들은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아름다운 리뷰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혼 초 설레임과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신차 리뷰는 자동차의 가장 빛나는 모습 위주로 보여줍니다만, 밑돌쇠의 자동차 리뷰는 동상이몽 2, 1호가 될수 없어 사랑과 전쟁같이 1, 2년 막 사용된 아주 현실적으로 변한 자동차의 실내 내부 모습을 자세히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셔야 결혼에 대한 환상, 아니, 신차에 대한 환상 없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현명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링을 하면서 차량 내부 곳곳에 대한 제 생각을 디테일러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적시나 존 시나 영상 말미에 고객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현대 팔리세이드 우람하죠? 예, 굉장히 빡세게 생겼습니다. 예, 그릴부터 하며 상당히 빡세게 생긴 팔리세이드가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가죽 시트를 사시는데, 팔리세이드 운전자분께서. 근데 이 운전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물 시트를 예, 사용하십니다. 예, 보시면은 센터 컨솔에 상당히 많은 썰레기가 찡박해 있죠. 예, 요 밑에도 지장 공간이 있는데 시원하게 네, 100%다 찡박해 있는 모습이고, 예, 이 흙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비포 영상 보여드릴 때, 이런 흙먼지 같은 게잘안 보이거든요.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행히도, 예, 웨더텍 매트를 까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드러내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패스트푸드 드시고, 이제 음료수, 스트로우 까시고, 여기 찡박아 놓으셨고, 이렇게, 예, 많이 찡박는 코스죠. 예, 지금 2열에 보시면은, 지금 살짝 잘안 보이는데, 여기 허연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허연 부분. 예, 여기 허연 부분이 애기가 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원하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예, 보시면은, 재봉선에 이렇게 주로 먼지가 잘 낑기거든요. 네. 현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 직물도, 이런 직물이 잘안 터집니다. 예, 안 터지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직물을 썼네요. 예. 그래도 현대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이제 프리미엄 SUV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네요. 아, 보시면은 요 밑에도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머리카락 하면, 아, 네, 양말 하면 엄청나게 찡박해 있습니다. 여기 뭐, 컵호도 보면 역시나 적시나 존 시나죠? 이 보시면은 이거 뒤에도 USB 단자가 있는 거 보니까 예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예이 3열이 사실은 상당히 넓습니다. 예 그다음 텔루라이드도 3열이 상당히 넓은 거 보고 제가 이제 그때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도요타 애들은 이 3열을 그냥 이제 무늬로만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팰리세이드는 예 3열도 상당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 예, 구슬도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USB 단자가 있어요. 예, USB 단자가 있어가지고, 뒤에서도 애기들이 태블릿이나 이런 거 이제 연결해가지고, 가족여행시 영화도 볼수 있고, 예. 좀 조잡하죠? 예, 조잡합니다. 예,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기어봉이 없고, 이런 식으로 달려있죠? 예. 그리고 스크린이 있는데, 상당히 먼지가 잘 낑깁니다. 이거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액정이 크잖아요. 디스플레이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툭 튀어나가지고 가로막는 그런 디자인이 많은데, 이거는, 상당히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아, 보시면은 여기 먼지랑 이 기름때랑 엄청나게 낀게 있거든요. 이게 카메라로 잘안 보이는데, 예, 보시면은 머리카락이랑 꽈차보 쓰레기랑 엄청나게 많죠? 예. 오늘은 이 청소기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작업해서 상큼한 상태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신속하게 걷어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Palisade 같은 대형 차량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센터 컨솔 컵홀더 보시면은 대형 SUV다 보니까 옆으로 늘직늘직합니다. 센터 컨솔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긴 물병도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컵홀더 바로 옆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음료수를 쏟으면은 폰이 젖을 수도 있는 위치라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위치가 살짝 에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무선 충전 패널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센터 컨솔 아래쪽에 쓸데없이 왜 수납 공간이 있냐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 공간은 여성분들이 화장 가방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충전 단자가 있어가지고 대시캠이나 블랙박스 같이 추가적인 가젯 설치 시에 선 처리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열쪽으로 넘어가서 일단 바닥에 고무 매트를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정 매트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매트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 재질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거랑 비슷한 재질의 매트를 쓰는데 보시는 것처럼 청소기질을 할 때 노즐이 매트를 문댈 때 빛이 반사되어서 명암이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매트 소리만 어느 정도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명암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다 저가 모델 HR-V나 니산 저가 모델 센트라, 그 다음에 뭐 기아 소울 같은 카펫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드러운데 드릴 브러쉬로 조지면은 손상이 쉽게 가는 재질이라서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적시나 존시나 이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저때때구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재봉선이 상당히 견고하고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직물 시트지만 아주 약간의 방수 처리는 되는 직물 시트입니다. 비 올 때 이렇게 차문을 열면은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얼룩이 지는 경우가 많은데 빗물같이 막 개미 오줌만한 물로는 잘 젖지 않지만은 지금 차주님 딸아이가 토를 했기 때문에 직물 손상이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펫 청소기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열로 넘어가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애증의 레일입니다. 레일은 정말로 우리 유년 시절 한창 공부할 나이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에게 잊지 못할 재미와 추억을 준 블리자드같이 아주 애증의 존재입니다. 왜 애증이냐면 이 레일이 있으면은 2열 좌석을 앞으로 밀거나 당겨가지고 3열에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공간을 넓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단점이 뭐냐? 일단 막 애기들 있는 집은 이 레일이 애기들 아이템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막 알뜰살뜰하게 아이템을 끼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레일에 막 작같이 작은 쓰레기가 낀 게 보면은 청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애증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 팔리세이드는 이렇게 레버가 있어가지고 비교적 청소가 쉽습니다만은 저는 왜 모든 차량이 도요타 미니밴 시에나처럼 깔끔하고 널찍한 레일을 안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거는 뭐 GM사 자동차 레일에 비해서는 양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뷰익이나 GMC SUV 작업은 진짜로 레일이 워낙 조잡해가지고 음식물이 끼어서 곰팡이가 생긴 일이 다반사입니다. 밑돌쇠 개인 채널 밑돌쇠 월드에 가시면 성대모사, 먹방, 재밌는 미국 문화 등등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으로 휘몰아치는 밑돌쇠 개드립 영상이 매주 올라가니 밑돌쇠 월드도 저때때구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랬기. 자, 직물 시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대 1로 남희석한 APC 클리너를 분사하고 드릴 브러쉬로 클리너가 시트에 잘 스며들 수 있게 펴 바르듯이 꼼꼼하게 돌려줍니다. 얼룩이 특히 심한 곳은 압력을 좀 더 줘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팀기를 돌려줍니다. 서팀기에는 강한 압력의 서팀이 나오는데 이 서팀 압력으로 클리너를 시트 스펀지 안쪽으로 깊숙하게 밀어넣습니다.
때가 심각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때를 불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이 분사되는 카펫 클린으로 반복적으로 오염물을 흡입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펫 청소기에 분사되는 물이 또로로로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물 시트는 상당히 촘촘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빗물 정도의 미미한 물은 잘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카펫 클리너로 작업해서 올라오는 물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될 때까지 작업하면 NO! 시트가 상큼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제가 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현기차에서 돈 먹은 거 아니냐? 하면서 급발진 스위치 올리고 쌍욕 박으면서 죽창을 들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미국 대부분의 소비자들과 미국인 차주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저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자동차만큼은 가슴이 아닌 머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급발진은 신호 대기 중에 핸드폰 보다가 신호 바뀐지 모르고 출발 안 할 때 뒤차가 빵빵거리면은 그때 급발진 하시고 저한테는 급발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잊지 말랬구. 지금 보시는 문짝이 2열 문짝인데 이걸 잘 보시면은 문짝에도 컵 홀더가 있고 더군다나 컵 두 개를 꼽을 수 있는 컵 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Dorsey야, 컵 홀더랑 미국 시장 공략이랑 뭔 상관이냐? 뇌피셜 오지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장거리를 운전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운전하는데 보냅니다. 그러면은 운전 중에 마실 탄산음료나 뭐 물을 꼽을 컵홀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타는 애들도 물병을 꼽을 컵홀더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은 7시간, 뭐 13시간 뭐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있는 소비자가 주 타겟인 차량에는 컵홀더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컵홀더 개수가 미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결정 요소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팰리세이드에도 상당히 넉넉하게 컵홀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3열 양쪽 모두 다 컵 두 개를 꼽을 수 있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주로 컵홀더 하나에는 콜라 컵을 꼽고 나머지 하나는 감자튀김을 꼽고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먹는 게 마치 프로토스 전에는 메카니테크를 타는 것 같은 아주 정석적인 컵홀더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 콘솔을 보시면 컵홀더 칸막이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뭐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주 마신다는 게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물 3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물만 1.5리터 페트병에 두 번을 채워서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챙기는 사람들 손에는 항상 물병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 물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물병은 이 컵홀더에 안 낑기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제껴서 더 큰 공간이 나오게 만들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미국 문화에 기반한 뇌피셜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 보실 수가 있는데 대시보드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컨 스위치나 기어봉을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서 신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티가 납니다. 또 버튼이 이렇게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음식물 보스러기가 버튼 틈 사이에서 오랫동안 버릇하다가 습기 먹고 끈적끈적 코딱지화되는 아주 역겨운 상황은
감면에 방지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가격대의 차라면 일단 대시보드 마감은 가죽이나 나무 재질로 마감을 해줘서 좀 더 럭셔리한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은 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진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시보드나 센터 콘솔은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리세이드 뽑는 소비자들은 나름 배틀크루저 뽑는다고 뽑았는데 실내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칠갑되어 있는 레이스 인테리어를 보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팰리세이드를 너무 럭셔리하게 만들어버리면 제네시스의 경쟁력이 또 애매해지기 때문에 럭셔리 스탯은 제네시스에 몰빵하고 팰리세이드는 좀 더 실용적이고 공간 활용의 스탯을 좀 더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집 고무 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벌집 홈 사이사이에 먼지가 낑기고 끈적끈적한 게 쏟아갖고 눌러붙으면은 세척하기가 맨 땅으로 도움 없이 혼자서 액트 2 깨는 거 맨기로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웨더텍에서 나온 매트가 단가는 좀 비쌀지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클리닝 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 2년 시원하게 관리 없이 사용되었던 오늘의 차량 팰리세이드 작업하면서 디테일러의 관점으로 실내 디자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의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1호가 될 수 없을 같은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권태기 상태의 팰리세이드가 우리 결혼했어요 같이 이제 막 결혼해서 두근두근거리고 눈만 마주치면 야스오와 말파이트 조합처럼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의 상태가 되었을지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re we doing this in Korean or? No, you're good. Whichever works for you. Come and check it out. Oh man, I can tell it's amazing from here. Wow, it's like when I picked it up. Woo! Good to hear. That's the ultimate, you know. Actually, let me rephrase that. You did better than the dealer did. Because it's used. Oh, is it? Okay. Yeah, so I got it with like 7,000 miles. Oh. But the older couple never even had the back seat lifted up. Yeah. So like it was clean, but you could tell that the dealer got it like that weekend. Yeah. And I saw it online. And I was like, I'm coming.
Yep. My wife and I have wanted a Palisade since they came out. Yeah. Oh. It's amazing. Wow. Yeah. Look at how clean that is. Yeah. Good go, right? So the puke. Yeah. The throw up part. Yeah. I could definitely tell when I opened the door. I could smell it. Yeah, but now it's a lot better. I did like lots of repetitive work. So. Good. Yeah, because it got. Yeah, you did a lot of work because it was all in here. And amazing. How do you like it? The Palisade? I love it. Oh, okay. I'm actually looking to be in the Santa Fe. Oh. Or Kona. Kona. Okay, so a little smaller, but. Yeah. Okay. But I want a truck, but I don't have a need for a truck. Yeah. Yeah. The Hyundai came out with a new. The Santa Cruz? Santa Cruz, yeah. Yeah. It's not really a truck, but yeah. It'll carry enough of what I need. Yeah. How was Korea? Like, when was it? I was there from 99 to 01. Oh, wow. Okay. So, a little bit older. 99, then, you said Gwangju area? Well, but I was in Naju. So, Cholunam, I was in Naju and Suncheon. Uh-huh. And Cholubuk, I was in Jeonggo. Okay. But then Jeonggo. Next jungle. Wow. Next that's jungle. Countryside. Yeah. Right there. Oh, that was all. Of it. And then Chungnam. I was in Sosan. And then Chungbuk was in Chungju. Oh wow. How's it like? Is it people nice to you? Like. Oh yeah, for the most part. But every time I would walk the streets, at the same stores, they'd recognize. Ah, Miguk Sara. They called me Chungjuwon. Wow. I bet food was there because that kind of area, like Jeollado, mm-hmm. is like known for the good food. You know, the best thing I had in Jeollado was the tteokgalbi. Tteokgalbi, yes. Suncheon. Oh. It was the best. Yes. So I had a school field trip to Jeollado because like I'm from Busan. Mm-hmm. Like, because we have a rivalry with like, you know, East Coast and West Coast. Mm-hmm. We never really go to the West Coast, you know, like it's kind of a, you know, unveiled place for us. Right. But we went to school trip, and then we were like trying like a kimchi jjigae there. Mm-hmm. We know how in the Seoul kimchi jjigae like it's kind of a little bit plain. Yeah. You know, for Busan people. It caters to everyone. Yeah. It's like own spot. It's like amazing food, and I was like, holy crap, that's like good stuff going the there. The only place I haven't been to was Jeju. Okay. The only place I haven't been. Okay. And I've been back to Korea like 12 times. Oh, really? Yeah. Wow. For the military? Yeah, and then adoptions. Oh, so my daughter, like, my one daughter was born in Taiji, my oldest one's born in Seoul. Oh, so you have two two Korean daughters. Yeah, okay. Sure. Oh, wow. This is my son. Oh, yeah. She's learning Taekwondo. Yeah, so that's where they are all right now. Gomasumnida.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Yeah.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